오산나 예수 다시
Yes.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가지지 못했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못났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무시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깔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은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찾아옵니다. 질병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질병이 오면 사람에게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지금은 고령화 시대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자연 발생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쇠약해서 몸조 눕는 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투병 생활이 아닌 때로는 내가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아니면 자연 발생적으로 찾아오는 이러한 나이로 인한 질병, 이러한 고통을 위해서 장기간 이 투병 생활이 계속될 때에 과거에 화려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구름떼처럼 모여들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때론 10년이 넘어가는 투병 생활은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병든 자신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도 고통스러워서 요사이는 우후죽순처럼 사황이 생기는 요양원마다
수많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요양원에 이제 보낸 그 가족들은 어떤 가족은 1년, 2년이 가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겹다고 말합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가족들이 그러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내가 몸져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부모도 나를 싫어합니다. 형제도 자연히 나와 멀어졌습니다.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친척은 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나간 날의 모습을 돌아보면 화려했었는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누워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하는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비애, 비참함, 좌절감, 인생의 박탈감, 인생의 허무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은 이 상처가 죽을 때까지 숨질 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절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라는 말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어딜까요?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요한복음 5장 3절을 보면 내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한결같은 공통점은 다 누워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병자, 두 번째는 소경, 세 번째는 저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교회에 나와 계신 분들이 다 병자들입니다. 모두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병자입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와 있는데 앞을 내다보질 못합니다.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다리를 저는 자, 인생을 전부 절룩거립니다. 정상으로 걷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절룩거리고 걷고 있습니다. 절뚝발이 신앙생활. 네 번째는 혈기 마른 자, 어디에 있습니까? 베데스다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천국 같다. 과연 천국일까요? 지옥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교회는 사랑을 가장 많이 외치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 교회에,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가 사랑이 있습니까? 사정없이 질타하고 사정없이 손가락질하고 조금만 내 기준 잣대에 맞지 않으면 비판해버리는, 갈기갈기 찢어져버리는,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지금은 목사와 성도 관계가 허물어졌습니다. 목사를 향해서 멱살 잡는 시대, 목사를 향해서 욕을 하는 시대, 교회 안에서 주목 다짐하는 시대, 난투극을 벌이는 이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기가 말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감정도 말랐습니다. 가정이 어떻습니까? 정이 말라버렸습니다. 타성에 젖었고 의무적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져 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의 모습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말랐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말라버렸습니다. 요사의 한국교회에 기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산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골방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마지막 때 징조의 현상입니다.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그랬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무엇이 자꾸 생겨납니까? 어떤 문화교실, 그리고 어떤 모임, 예배하고 상관없습니다. 친교 모임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과연 그랬나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배,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놀라울 정도로 부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있을까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오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한 사람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38년, 10년이면 간산이 변한 네 번 변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에 이 사람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오셨습니다. 뜻밖의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그런데 당연히 이 병자가 이렇게 말했어야 옳습니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자신이 병이 38년 동안 투병 생활했던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병이 치료되는 것이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못세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병보다도 어디에다가 지금 관심을 두고 얘기하냐면 나를 못세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독백처럼 말합니다. 이 말 속에 함축된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사람은 38년 병자에게는 그 옆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히 부모님이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친척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38년이라는 투병 생활은 이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렸습니다. 부모조차도 이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 폐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그 청년들을 말하기를 그 젊음이 평생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젊음을 만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시간은 흘러가서 어느 날 노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때는 성경에는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라 5장 5절의 말씀하기 앞에 이 사람은 과거에 병들기 전에 어떤 신분이었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으며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침묵해버립니다.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회적인 신분이 있었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재물이 있었다면
주변에 욕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옵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져버렸을 때 계속되는 실패 앞에, 만약에 38년 동안 계속되는 실패가 내가 계속돼서 연속적으로 그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은 아무도 나 가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형제도 떠나갔습니다. 친척도 떠나갔습니다. 부모님도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몸이 38년 동안 아프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떠나간 이 아픔이 더 이 사람으로서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실 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소망을 주시려고. 그런데 이 사람은 좌절해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셨을 때에 이 사람이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포기했습니다. 대신 내 곁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했고 사람들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 곁에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주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걸어가라.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병들어서 중환자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싫어서 떠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중환자 이 사람 찾아오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사건을 옮기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도 38년 동안 오랫동안 내 가정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고 때로는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마치 내 인생의 중환자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시고 병든 자를 찾아오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고 상처받은 자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다시는 너는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야. 오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서 일어나는 축복받는 가정 되십시오.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자리를 덜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나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고독한 자리입니다. 상처가 있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리를 덜어라 말씀은 너는 다시는 이제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 너는 이 자리에 누울 일이 없으며 이 고통이 없으며 잃어버릴 것이 없으며 너는 다시는 이 상처를 가지지 않을 것이야. 오늘 여러분 회복의 시간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오시면 다 고쳐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자. 멈춰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걸어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자는 것입니다. 진정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며 한국교를 향한 메시지이며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시는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부리 인사하십시오.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는 고통의 자리에 눕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대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는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0세 때에 왕자로 있을 때 그런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망자가 되어서 전 지구에서 가장 지옥의 사막이라고 부르는 미디안이라는 사막으로 그런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지열이 40도 이상 달아오르는 개미 한 마리도 살기 어려운 그러한 사막 중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생활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40년 세월 흐른 동안에 이 사막에서 살고 있는 그에게는 아무도 그를 찾아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처가살이 40년 만에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찾아오신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나는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시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은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40년 동안 어느 한 사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이 실패자 도망자 모세를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지팡이입니다. 왜 이 사실을 물으실까요? 너 가진 게 무엇이냐 물으실 때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모세는 오죽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자신의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 40년에 자기 재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자 모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모세, 처절하게 상처받은 모세, 인생의 마지막을 그런 기다리고 있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오시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40년 동안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쓰실 때는 다윗 같은 사람은 15세 때 왕으로 지명되었고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지명됩니다. 때로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봐.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계속되는 고난 앞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전혀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의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야. 나를 낳은 내 부모는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평생을 살면서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와 같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는 계속 밀려옵니다. 문제의 영속성 속에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파도를 피하면 바다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전하고 나가야 합니다.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사람만이 오대양 육대주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라는 곳에서 그런 바닷가에서 어부 출신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인 물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은 고기를 잡아야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인데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베드로에게는 집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려 누워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뤄보아서 이 베드로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아야 이 사람은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의 이 배는 이 건물은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런 생활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오늘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성도의 사업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져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날은 밝아오는데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있을 때 그런 육지에 배를 대고 해변가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수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물을 싣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빈배 타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렸을 때에 빈 그물이 만선의 그물로 바꿔집니다.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말씀합니까? 공통점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주님,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다가오신 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도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실패한 그를 찾아오실 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도 주님은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데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리면 반드시 빈배 인생이 변해서 만선의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밤은 깊어가는데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 안에
제자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새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 같습니다. 전복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이 사람들은 소리소리 지릅니다. 세상을 가리켜 바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이 바다 위에 떠있는 이 조각배는 어딜까요? 우리 가정일 수가 있고 우리 사업장일 수가 있으며 우리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전복될 것 같습니다. 캄캄한 밤 사경이라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망망대해 떠있는 배,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무도 와서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와서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습니다. 생각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전복될 것 같습니다. 세상 풍랑에 휩쓸려서 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깨질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내 상상 밖에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것을 상상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위기를 만난 가정에 찾아오십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그러므로 지켜주고 계십니다. 위기를 만난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이 위기를 건져내시고 반드시 평화의 나라, 가장 살기 좋은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워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만난 한국교회를 반드시 다시 한번 재건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란 곳은 성도 여러분이 바로 서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성도 없는 교회는 교회의 존재가 없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주역이 되시는 이 축복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에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 웅덩이와 수렁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웅덩이는 깊은 곳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수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빠지면 사람이 빠져들어갑니다. 밑에서 무엇인가 잡아당기는 듯한 이런 곳으로 점점 넙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환경이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신다 했습니다. 반석은 다시는 수렁이나 웅덩이에 빠질 일이 없는 든든한 반석에 나를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도다. 오늘 주보 칼럼을 제가 쓴 그 내용에 보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박성춘입니다. 박서양이라는 이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 박사입니다. 그의 아버지 박성춘 씨는 백정입니다. 도축장에서 날만 새면 소나 돼지를 도축해서 도살합니다. 그런데 이 박서양 이분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백정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정이론 상민 중에 상민이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박서양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백정인 것을 알고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대단히 불행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를 지나가면 백정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많은 상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에베소니라는 성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그는 외과 의사가 됐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외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고친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가 너를 고쳐주었느냐 묻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이 사람은 박서양 이 사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치면서도 박서양 이 사람은 주님이 고쳤다고 했습니다. 고침받은 38년 병자는 누가 당신을 고쳤습니까? 물었더니 나를 고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살리신 분은 우리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님, 이 땅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숨을 마음대로 쉴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죽었다는 것과 살았다는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맥박이 뜨자는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이제는 38년 동안 고통받던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 환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그 고통의 자리를 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